그것을 알고 진정성을 안께로 내가 세월을 많이 좁혀는 드리는디 아직은 아니요. 아직은. 그런 말씀. 아직은 아니요. 자, 진양저부터 우리 배웁시다. 이제 겨우 디비고 있는데 그냥. 아, 이제 디비고 있다고. 이제. 아, 디빈다고요 이제. 그러지라. 이제 디비고 고개 들고 이런 거. 고개 들고 그런. 고개 찍기 들고. 너무 맞아 얘들아. 막 뛰어댕기려고 뛰어댕기려고 날 나르려고 하면은 그것은 저게 아니지. 아니지요. 아니고 말고요. 너무 나쁘겠다. 너무 오래 되찾거리든 안 해야 되기는 또 여임. 너무 오래 되찾거리고 고개 들고만 하지 말고 좀 엉근엉근 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걸음마 하다가 이제 걷고 해야지. 자. 어쩌면 저렇게 야무신지 나 들어갑시다. 자, 진양조는 육박, 육박인데 우리 남도민요에서는 그냥 육박으로 착착 치면 되는데 판소리에서는 육박으로 치지 않고 24박으로 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24박은 순서가 다 있지요. 기승전결이 있는 거라. 덩궁궁궁 척 척 해갖고 이제 그건 기승 승은 이제 따닥 따닥 해갖고 치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봐야 세 번째 것은 척 하고 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궁궁궁궁 덩 이렇게 돼 있죠. 자 가볼게요. 시작. 홍궁 헤이 궁궁 쏙 헤이 궁궁 좋아요. 궁궁 딱딱딱 궁궁 좋아요. 궁궁 쏙 헤이 쉬고 쿵쿵 헤이 쿵쿵쿵쿵쿵쿵쿵쿵쿵 헤이 쿵쿵쿵쿵쿵 헤이 쿵쿵쿵 좋아요. 쿵쿵쿵 딱딱 딱딱 쿵쿵 좋아요. 헤이 쉬고 쿵쿵 헤이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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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쿵쿵 쿵 헤이 쿵 헤이 쿵쿵 헤이 쿵쿵 딱딱 딱딱 쿵쿵 좋아요. 쿵쿵 턱 턱 쉬고 쿵쿵 헤이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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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쿵쿵 턱 헤이 턱 헤이 쿵쿵 헤이 쿵 쿵쿵 딱딱 딱딱 쿵쿵 좋아요. 쿵쿵 턱 쉬고 쿵쿵 헤이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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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쿵쿵 헤이 턱 헤이 쿵쿵 헤이 쿵쿵 딱딱 딱딱 쿵쿵 헤이 쿵쿵 헤이 턱 헉 쉬고 쿵쿵 좋아요.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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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흥흥흥 흥척 헤이척 헤이구
쿵쿵 좋아요. 쿵쿵쿵 딱딱 딱딱 쿵쿵 헤이 쿵쿵쿵 하시고 쿵쿵 좋아요. 쿵쿵쿵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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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흥파 흑차 하쿠 흥궁 하이쿠 흥쿠 흥까딱 까딱 흥궁 좋아요. 흥쿠 흥착 흑시고 구 흥궁 하이쿠 흥쿠 하이쿠 흥궁 턱 하이 턱 하이쿠 흥궁 좋아요. 흥궁 타닥 타닥 흥궁 하이쿠 흥궁 턱 하이시고 흥궁 하이쿠 흥궁 있죠. 그건 기본 장단이에요. 변형가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중무리 들어갈게요. 중무리 중중무리를 가장 많이 치니까 중무리 중중무리를 우선 해야 합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중무리 4분의 12 박자 또는 4분의 3 박자가 4개로 연이어 있는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시작. 동궁 딱궁 딱딱 궁궁 하이 덩궁 딱궁 딱딱딱 궁궁 척 궁궁궁 이렇게 돼 있죠. 2번 중무리 2번 시작. 덩궁 딱궁 딱딱딱 궁궁 하이 척 궁궁궁 덩궁 딱궁 딱딱딱 궁궁 하이 척 딱딱딱 궁궁 허이 척 궁.
그 7번, 6번 같은 거는 쭉 했었는데 저기 6번, 11번 했었는데 11번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3번을 선행으로 한번 더 해볼까 싶어요. 덩궁 딱따궁 딱따닥딱 으궁 척궁 따궁궁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아직 저기 봐, 따구궁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따궁이네요. 자, 가볼까요? 길고 짧고 길고 짧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덩궁 딱따궁 딱따닥딱 으궁 처궁 따궁궁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덩궁 딱따궁 딱따닥딱 으궁 처궁 따궁 자, 여기가 안 돼. 딱, 다닥, 딱, 거기가 안 되잖아. 네. 딱, 다닥, 딱, 시작. 굿, 굿. 딱, 다닥, 딱, 시작. 딱, 다닥, 딱. 그렇지. 딱, 다닥, 딱, 시작. 굿. 딱, 다닥, 딱을 너무 크게 칠 필요는 없어요. 딱. 딱딱 시작. 굿 굿. 간격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덩궁 딱따궁 시작. 굿. 잘하셨. 딱따궁 그걸 잘하셨어요. 덩궁 딱따궁 굿 시작. 덩궁 딱따궁 딱따따으궁 시작. 딱따닥따으궁 좋아요. 그 다음에 척궁궁궁 척궁궁궁 척궁따궁궁 시작. 척궁따궁궁 아주 좋았어요. 3번 잘하시고 계세요. 한번 다시 이제 3번은 쭉 논스톱으로 연이어서 가보는 거예요. 덩궁따궁 시작. 으궁 척궁 따궁궁 덩궁 딱따궁 딱따따 으궁 척궁 따궁궁 덩궁 딱따궁 딱따따 으궁 척궁 따궁궁 덩궁 딱따궁 딱따따 으 으궁 척궁 따궁궁 덩궁 딱따궁 딱따따 으궁 척궁 따궁궁 덩궁 딱따궁 딱따따 으궁 척궁 따궁궁 덩궁 딱따궁 딱따따 으 으궁 척궁 따궁궁 덩궁 딱따궁
감각이 저기 뭐야 다른 어떤 반하고 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아서 집중력이 좋으셔서 그러나 봐. 잘 따라오셔. 박자에 대한 감각도 있으셔. 자 그다음에 그 저기를 가야지 이제 이제 우리가 길고 짧은 곡 곡을 해봤으니까. 덩덩 닥닥 궁궁 따고 궁궁 궁궁 따고 궁궁 따 어서 오셔 어서 오셔 덩궁 닥닥 궁 그죠 덩덩 닥닥 궁궁 따고 궁궁 따 궁 저 궁 따고 궁궁 이렇게 되네 6번 궁궁 따고 궁궁 따 궁, 저, 그 6번을 덩으로 하지 말고 덩으로 하지 말고 6번의 여섯 번째를 궁 따로 바꿔주셔. 어디요? 6번을? 예, 6번에서 여섯 번째 박을 덩으로 하지 말고 궁 따로 바꿔주셔. 6번의 여섯 번째 데모에 있는 거 아, 그 여섯 번째 데모를 덩으로 하지 말고 그 위에 것처럼 5번 것처럼 궁 따로 바꿔주셔. 궁 따로, 예, 따고 궁 궁 따로, 예, 따로 궁 따로, 궁 따로, 예, 덩을 궁 따로 두 개로 궁 따로 해서 바꿔줘. 그 위에 것처럼 5번은 궁 따로 되잖아 거기에, 그렇게 궁 따로 바꿔주시라고 덩을 하지 말고 덩을 아부내서나 막 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잖아. 첫박을 알리는 덩이니까, 말하자면은 덩을 자꾸 치면 경기 나잖아. 첫박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래서 덩을 두드리면 어쩌다 치고 안 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지. 자, 6번 할게요. 덩덩 딱딱 궁궁 따고 궁궁 따 으궁 저궁 따고 궁궁 요런 거를 섬세한 거 요런 거를 잘하고 잘하고 빠른 박을 잘해야지 나중에 어려운 정말 좋은 박을 배우지 무용반주로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혼자서 타악 독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지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디 가서 혼자 북을 놓고 혼자서 북독주도 할 수가 있잖아. 타악독주 모양. 그런 것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그런 거 나중에 못 하지. 장단도 못 짚은 뒤 그놈 그냥 멋내면서 부다다다 구다다다 하면서 허겄어. 안 되지. 그지 이런 거를 잘해야 나중에 더 자 하지. 여러 가지 것 찝적대고 무던히도 많이 배워서 그래요. 엄청 많이 찝적찝적 많이 배우기는 배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과목 커리큘럼에 5만 개 다 있어서 다 배웠죠. 배웠는데 그때 웬만한 애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데 저는 다 따라잡아가고 다 쥐락펴락 하다 보니까 5만 것을 다 하게 됐어요. 5만 것을. 5만 것을. 시조면 시조, 경기민요면 경기민요까지 다 그냥
학교에서 배워주면은 그냥 배워주는 대로 다 악바리로 다 해가지고. 욕심이 엄청나. 선생님이 여러 가지 후울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서부터 많이 여러 가지 것을 배웠지만서도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오니까 엄청나게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주더라고요. 교육 혜택이 확 펼쳐져가지고. 그냥 다른 애들은 나가 떨어지는데 나는 그냥 그것이 그냥 좋기만 하더라고. 그냥 더 뭐 다른 것 안 가르쳐주나 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무용이면 무용 뭐 막 했지. 그래서 졸업하고도 나중에도 그냥 또 내가 이것저것 찾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게는 됐는데 그래서 찝쩍거리는 게 많아서 예, 다 하게 된 거예요. 다 그게 연관이 되잖아요. 사실은 연관이 됩니다. 예. 감각이 네. 단지 이제 판소리를 하고 그러는 명창님들은 그런 잡기에 너무 능하면 공부를 못한다고 그 소리에만 열중하라고 해서 소리가 분만 딱 치게 해요. 가요금도 못 만지게. 근데 이제 저는 좀 똘 것이요, 똘 것. 이미 다 가음이라 이런 것도 미리 다 이미 배워버렸기 때문에 소리만 배워라 할 때는 이미 다 다른 것을 해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6번 가볼게요. 덩, 덩, 닥, 닥, 궁, 궁, 따구궁. 따구궁 궁 따윽궁 적궁 따구궁 궁 시작. 시작. 덩덩닥닥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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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덩을 궁으로 바꾸는 거야. 여섯 번째, 그러니까 6번 넘버링 6번 되어 있는 거. 6번 되어 있는 것에 여섯 번째 네모에 보면은 덩으로 되어 있잖아. 그 덩을 궁 따로 바꿔주라고 그랬거든. 거기를 궁 따로 바꿔줘. 그러면 돼. 덩, 덩, 닥, 닥, 궁, 궁, 따구, 궁, 궁, 따, 윽, 궁, 저, 궁, 따구, 궁, 궁 돼 있어. 충무리. 충무리. 저기 여섯 번째. 저 6번, 6번. 충무리 6번. 시작. 덩, 덩, 닥, 닥. 수 있는 저기 봐야 그 잘 치는 경지로 들어가려면은 먼저 어떤 연습들이 필요하냐면은 생략하는 연습과 박자를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네모 하나를 가지고 몇 박을 칠 것인가, 몇 번을 쳐서 궁하고 따고를 조합시킬 것인가, 딱딱만 가지고 할 것인가, 어떤 조합을 할 것인가는 내 마음이야.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 하나하나에 한 칸씩만
책임지면 되는 거야. 그걸 열두 칸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그 한 칸 안에다가 몇 개를 무슨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분박을 해가지고 막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 칸을 독립되어 있는 한 칸씩으로 보는 거야. 그 한 칸씩이 열두 칸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게 한 장단이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꼭 하나씩만 집어넣을 이유가 뭐 있냐는 거지. 그걸 안 할 수도 있고 하나 치고 몇 박을 쉴 수도 있는 거고 또 막 거기를 잘게 막 몇 박이라도 쪼갤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그 저기 우리가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 잘할 수가 있어. 그러지 않고는 중머리가 덩궁딱궁 딱딱궁궁 척궁궁궁이야 이렇게 해갖고 외워갖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렇지가 않지. 사슬로 꿰는 구슬을 덩이라는 구슬, 궁이라는 구슬, 딱이라는 구슬 해갖고 그 구슬로 열두 개만 딱 껴버리면 어디다가 뭘 집어넣냐고 못하잖아. 그치? 그냥 그 하나는 덩도 아니고 궁도 아니고 딱도 아니고 그냥 네모가 열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든지 채워넣을 수가 있다 생각을 그렇게 개념을 비워두는 거야. 깍두기 노트 열두 개라고 생각하면 그다 한 자씩만 넣는 게 아니라 그다 이건 박자니까 우리가 글씨 넣는 거랑 또 달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글씨 넣는 거 있잖아요. 네모칸에다가 하나씩 넣고 띄어쓰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악보란 말이야. 악보 정관보에 보면 말을 네 개도 집어넣고 여섯 개도 집어넣어. 네모 하나에. 이 깍두기 네모 하나에. 그러니까 이 깍두기 네모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써먹을 게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것이 열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잘게 그러면 막 그 한 칸에 조그만 구슬 여섯 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개도 들어갈 수 있고 세 개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러면 개수를 세면 엄청 많지. 말이 불어나 있지.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그 덩어리 하나 그 네모 한 칸은 결국은 네모 하나밖에 아니라고. 그 개념만 갖고 있으면 돼.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박자가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만 거를 다 우리가 가지고 조물락조물락 할 수가 있어. 그래야 이제 나중에 탁 독주도 할 수 있지. 탁 합주도 재밌고 탁 독주도 되게 재밌어. 북 하나 갖고도 북 하나 갖고 이제 이런 북은 아니지만은 그 얄쌍언니 그 생긴 북 있잖아. 그래갖고 북채 두 개만 있으면 오만 거 또드락독닥 우드락독닥 다 할 수 있어. 재미나게. 안 그래요? 응? 안 그래요? 한쪽에서는 막 구다다다 다다다다 막 여기서는 더 탁탁탁 치면서 자기서 구다다다 구다다다 쿡쿡탁탁탁 하면서 어거양이 얼마나 재밌겠어. 그렇게 해야지. 막 조사야지. 그러니까 우리 도마질할 때 잘 걸자는 거는 줬잖아. 다다다다다다다 조사 불어. 그래야 재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계로 이제 탁도 가야야. 그래야 재밌지. 그냥 맨날 덩궁닭궁만 해갖고는 재미없죠. 그러면 이제 11번을 이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초석은 마련이 됐다고 싶어. 자, 11번을 가보는 거야, 중물이 11번을. 근데 이거 원래는 이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이거 세마치잖아. 이 네모 세 칸만 보면 그것이 세마치라. 덕, 닥, 닥, 닥. 자, 저기, 우리 거시기는 새로 받았잖아. 우리 자기가 저기 뭐냐, 뭐였지? 화은이야. 화은, 우리 화은. 우리 화은은 저기 뭐 11번 중물이를 갖다가 저기 봐야 덩, 딱, 딱, 공, 딱 거기를 세 번째를 저기 봐야 점을 먼저 찍어주고 한 일자를 뒤로 빼야 돼. 그게 거꾸로 됐어. 점이 먼저 나오고 한 일자가 뒤에 나와야 돼. 세 번째 네모에 그 위에 있잖아 표시해놓은 거. 점이 먼저 나오고 한 일자가 나와. 점은 짧고 한 일자는 긴 거를 말해야 해. 길고 짧고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나누면 점 세 개로 똑같이 찍어주는데 길고 짧고가 돼 있으면은 한 일자와 점으로 내가 해줬거든. 그러니까 점이 먼저 나오고 한 일자가 뒤로 나오나 되는 거야. 세 번째 네모 말이야. 11번의 세 번째 네모. 덩, 딱, 딱궁, 따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점이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이야. 한 일자가 뒤로 가고 덩, 딱, 딱궁, 따 이것이 세마치 한 장단이라. 시작. 덩, 딱, 딱궁, 따. 한 번 더 시작. 덩, 딱, 딱. 요것이 세마치 한 장단이요. 세마치는 8분의 9박자지. 시작. 덩, 딱, 딱, 딱. 그렇지. 한 번 더. 덩, 딱, 딱, 딱. 자, 그 다음에는
맨날 그놈만 치면 재미없으니까 땅궁 딱 땅궁 따 땅은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치는 거도예요. 위에를 이렇게 해서 땅궁 이렇게 땅궁 시작 땅궁 그렇지 땅궁 딱 땅궁 따 시작 땅궁 딱 땅궁 따 그렇지 한 번 더 시작 땅궁 딱 땅궁 따 그다음에 동궁 척 시작 동궁 이게 7, 8, 9번째 해당하는 거야. 중머리 시작 덩궁척 그 다음에 더궁궁 딱궁 시작 궁궁 딱궁 자 더궁은 여기 이게 더궁이야 시작 더궁 채를 먼저 쳐야지 더궁 그렇지 더궁궁 딱궁 시작 더궁궁 딱궁 시작 더궁궁 딱궁 한 번 더 시작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각기 다른 세마치 형태를 저기 봐야 네 장단을 친 거야. 세마치 네 장단이면 중머리 한 장단이야. 근데 덩 딱 따궁 딱만 계속 치면 재미 없으니까 덩 딱 따궁 따 땅궁 딱 따궁 따 덩궁 척 더궁궁 따궁 이렇게 친 거야. 자, 다시 가볼게요. 다시 세마치로 내가 다시 구분해서 해드릴게. 덩, 딱, 따궁, 따, 시작. 덩, 딱, 따궁, 따. 좋아요. 그 다음에 땅궁, 딱, 따궁, 따, 시작. 땅궁, 딱, 따궁, 따. 굿. 그 다음에 덩궁, 척, 시작. 덩궁, 척. 그 다음에 더궁, 궁, 따궁, 시작. 궁, 궁, 따궁. 한 번 더 시작. 궁, 궁, 따궁. 아주 잘하시네. 우리 화은님이 그 어려서 좀 해서 그런지 간지가 있네. 어려서 가야금을 좀 하셨대요. 그때 간지가 있구만. 이제 붙여볼까? 덩, 딱, 따궁, 따, 땅궁, 딱, 따궁, 따, 덩, 궁, 척, 더궁, 궁, 따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작! 덩, 딱, 따궁, 따, 땅궁, 딱, 따궁, 따, 덩, 궁, 척, 더궁, 궁, 따궁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그렇지 너무너무 잘하셨어 한 번 더 시작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안 되시는 회원님들은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할 거니까 저기 뭐야 우리 회원님들 말씀처럼 저기 먼저 오시면 그 30분 전에서 그러니까 1시 반에서 저기 2시까지는 우리가 충실하게 장단에 충실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이 끝이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게 우리가 탁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때까지로 우리가 끌어올려보게. 그래서 무용장단도 우리가 다 치고 구장단도 우리가 칠 수 있는 정도로 하자고. 응? 막 터벌림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치고 말이야. 이렇게 한 순서로 가다가 나중에는 탁 이제 독주도 할 수 있어야지. 합주도 할 수 있고. 응? 그 지점까지 우리가 끌어올려보더라고요. 30분을 황금 같은 30분을 그렇게 하자고요. 오늘은 10분을 먹었어. 왜냐면 우리가 잡담 먹고 어쩌고 저쩌고 험성 그놈으로 소리를 저기 근데 우리가 소리도 알차게 1시간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북 시간을 까먹고 그렇게는 하면은 또 안 돼. 소리를 북 때문에 소리 까먹으면은 안 돼.